독일은 한국 시스템을 본받아야지 된다. 자세하게 우리나라를 따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자기네 나라가 미개국이다. 한국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앱을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을 더듬는 것 같다. 좀 많이 감명받았어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유로퀸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이고요. 어저께 이 웰트라는 신문이에요.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인데 그 신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했는가 이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자세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Das Modell zu Korea Deutschland Rettung? 그래서 한국의 모델이 독일을 구할 것인가? 물음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네, 제가 그냥 간추려서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예,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Das Land in Ostasia ist hochindustrialisiert wie Deutschland und dichter besiedelt.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 동아시아 국가에 독일처럼 고도의 산업화된 나라인데 집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 Aber es gelingt dort die Zahl der Infizierten stabil niedrig zu halten, ohne Ausgangssperren. 근데 그렇게 이렇게 밀집되어 사는데도 거기에서는 외출 금지나 이런 거 없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낮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Das Land macht seit Wochen mindestens drei Dinge besser als Deutschland. 그래서 이 나라는 적어도 세 가지를 지난 몇 주 동안에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정보는 폰 막스밀리안 갈호프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거의 지금 대부분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한 나라만 Da läuft es anders. Südkorea.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바로 한국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적은 숫자다. 그리고 동시에 완치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얘기한 건데요. 중국 다음으로 오래도록 2위를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2위를 유지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8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Doch das Erstaunlichste, das Land hat es geschafft.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나라가 막 해냈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퍼지는 것을 막았다. 그것도 막 너무 심각하게 국민들을 이렇게 제재하지 않고도 해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외출 금지도 없고 어떤 행사 금지도 없고 그리고 모든 식당들, 가게들이 문이 열려 있는데도 그리고 버스나 뭐 이런 전철들이 다니는데도 이거를 해냈다. 그러면서 Deutschland soll eine Quarantänepolitik an Südkorea ausrichten. 독일은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아야지 된다. 이게 한스 베너라는 사람인데요. 한스 베너는 경제연구소의 전 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야지만 das bringe mehr medizinische Erfolg und weniger wirtschaftliche Einbußen. 그렇게 해서 의료 체계적인 면에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적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을 따라해야지. 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정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했고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전
국내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정확한 확진자 숫자, 그리고 또 완치한 숫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 이 숫자가 투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테크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디지털로 잘 돼 있잖아요. 특히 그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앱 그 얘기를 해서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로를 추적한 것을 높이 샀어요. 네. 그리고 als erstes Land der Welt richtete Südkorea drive-through Test Stationen ein.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 drive-through 시스템을 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그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 뭐 이렇게 점막 같은 게 있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완전 보호 장비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이제 검사를 했다. 그리고 어떤 그 심ptom이 그 증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다 무료로 테스트를 해줬다. 예. 그리고 이 테스트를 보려면 KCDC 그 홈페이지, 우리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기에서 가서 보고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 얘기죠? 독일은 아직까지 그런 홈페이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해줬고, 그리고 이 코로나 그 이렇게 한국과 독일 비교해놓은 거 보면 독일은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고 거의 수평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크리스티안 탁, 이 사람은 그 한국에서 서울에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이사장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더 안전하게 느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신속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테스트를 한 게 이 성공의 열쇠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핸드폰 앱을 통해서 감염 경로를 이렇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참 그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은 도심이 비어있지만 이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was ist von Freiwilligkeit? 그리고 Hamsterkäufer gibt es hier nicht. 그러니까 그게 자율적인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고요, 스스로가. 그리고 여기는 사재기가 없다. 막 물건 사고 막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이제서야 이제 독일 전문가들이 왜 한국이 초창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많았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튜브에 막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한국이 확진자가 많은 건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믿었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여기서 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못 믿는 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고, durch die hohe Zahl der Tests verfügt Seoul auch über ein akkurates Bild der Sterblichkeitsrate. In Südkorea liegt sie bei etwa 1%.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그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모델이 많이, 테스트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결과가, 치사율도 뭐 지금 1%에,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거의 1%인데, 이게 거의 정확한, 결과다. 이제 여기에 반해서 독일은 지난 주말에 10만 명을 긴급 테스트했대요. 10만 명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워낙 검사 안 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누가 뭐 이렇게 코로나가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걸렸어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퍼지고 이래서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둥클 자리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을 더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감염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독일이 외출 금지돼 있죠. 무슨 뭐 모든 게 거의 셧다운 상태죠. 외출 금지, 식당 금지, 헤어 살롱 금지, 뭐 다 모든 게 다 거의 정지됐어요. 정말 문 연대는
약국 슈퍼. 약국 슈퍼?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리고 식당들도 이제 배달만 가능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일에서,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그 둥쿨차리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언제 지금 이런 외출금지 해제령을 해야 되고, 언제 영업정지 이거를 다시 해제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절까지는, 4월 중순이죠? 그때까지는 무조건 이제 다 금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는 이제 지금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데요. 예. 그래서 참, 걱정이죠, 걱정은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Das zweite wichtige Grund, warum Südkorea in Epidemie gut im Griff hat, ist die Nutzung von Digital Technik. 그러면서 그 디지털 앱 때문에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앱에 대해서 막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한국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이 앱을 무조건 스마트폰에 이렇게 다운받아야 되고요. 14일 동안에 하루에 두번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몸의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그 앱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 법을 바꾸는 초안을 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Am Samstag legte Gesundheitsminister Jens Spahn ab. 전 국가적인 차원의 전염병이 생겼을 때 정부가 힘을 발휘해서 이런 확진자들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뭐 일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신속한 결정을 한 것이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어느 정도 지금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한것 같다. 그런 면이 독일은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닥스 이 사람이,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서울에서 본다면 독일이, 베를린이 그냥 무슨 개발 도상국처럼 보일 거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제 댓글에, 영상 댓글에 보면, 막 미개한 나라다, 이런 분들 많아. 진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직접 이 탁스라는 독일 사람이 했어요. 한국의 그 재단에, 전 재단, 지금 그 재단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독일도 곧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다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도 사실은 안 곳에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막 차가 뭐 7시간씩 줄서 있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나라를 추격 세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자기네 나라가 미개국이다. 이 얘기를 이 웰트 신문이 되게, 이 북독일에서 잘 보는 거니까, 독일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좀 많이 감명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해서, 이거는 뭐 너무 우리나라가 정말 합심해서 잘해서. 그래서 국민들, 사회단체, 정부,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나 감명받았어, 진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댓글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그 댓글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 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